생일 선물로 좋은 구경 시켜줄게. 황제가 혼인식을 금지시켰어. 그래도 원래 준비는 했는데. 서운해? 충분합니다. 아무 염려 마. 널 궁에서 빼오고 싶었을 뿐이지 혼인했어도 난 그저 친구로 남을 거다.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시끄러운 안채에서 뚝 떨어진 곳이니까 조용히 지내기 좋을 거다. 내가 주로 쓰는 정각가도 가까우니까 언제든 놀러 나와. 아, 그리고 이거 원한다고 해줘서 고맙다. 와, 또 신기술 연마하셨어요? 연습은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자, 지아비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한번 보자. 됐다, 됐어. 들어가자. 황궁태희가 은퇴해 고향으로 돌아간다기에 잠시 들르라고 했어. 태희요? 아, 전 괜찮습니다. 에이, 고생이 심했는데 의원한테 보이긴 해야지. 가자. 궁에서 나오실 때만 해도 아기 씨의 맥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초기였으니까요. 당연히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아기 씨? 그럼 설마 제가 예전에 충고드린 대로 심계를 겪어 기력이 아주 안 좋은데 복중태아 때문에 더 쇠하셨습니다. 아기 씨를 고집하시다가 괜찮습니다. 아기만 무사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 말이 어딨어?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야 돼요. 태희도 귀향을 미루고 당분간 이 집에서 머물렀으면 싶고. 예. 부인께서는 절대 찬바람을 쐬지 마시고 되도록 누워 계셔야 합니다. 배가는 그 둘이 그저 형식적인 관계라고만 했어. 안 돼! 이것 봐.
14 왕자의 저 할씨는 무예 연습을 하는 왕정을 오랫동안 지켜봤고 둘이 손을 잡고 다니며 서로를 위한다! 폐하, 수아가 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워낙 정인인과는 돈독한 사이셨고 보기 드물게 발랄한 구석이 많으세요. 남녀 간의 유별을 별로 따지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러게 왜 나왔어? 찬바람 쐬면 아이까지 잘못된 댔잖아. 일어나. 걱정 말고 가서 편히 주무시라니까요. 내 부인과 처음으로 한방을 쓰는 건데 왜 자꾸 가라고 해? 이렇게 보니까 너도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세월이 많이 흘렀다.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날들도 다 지나가고요. 그걸 알 만큼은 살았습니다. 날 언제 처음 만났는지 기억해? 파랑새님 처제였었나요? 아, 아니면 제가 구해드렸을 땐가? 몽둥이를 빡 휘두르면서 덤빈 그때? 정말 놀랐는데 내 그렇게 용감 못상한 여인은 처음 봤다. 은희 형님과 싸울 땐 또 어땠고 두고두고 생각할 때마다 우스웠다. 이 머리는 산발이지 은희 형님 얼굴에 박치기로 큰 멍은 들었지. 그래놓고도 기세 등등했잖아 너. 맞아요. 내 탄이라도 노래해주겠다는 약속은 왜 안 지켜? 해마다 기다렸는데. 아이고, 알겠습니다. 올해는 꼭 불러드릴게요. 아, 그거 기억나? 담이연에 네가 몰래 들어와서 우리 새우 훔쳐본 거. 어쩌려고 그런 짓을 한 거야. 알고 보면 어려서부터 엉큼했다니까. 아, 그건 진짜 억울합니다. 저 그때 너무 놀라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거짓부렁 마라. 실은 다 봤지? 그지? 아, 진짜 못 봤어요. 말해봐. 아니, 내 몸이 뭐가 어때서. 지켜만 봤죠. 앞으로 다신 정의와 해수의 일에 대해 보고할 필요 없어. 내게 그 둘의 이야기가 일절 전해지지 않게 해라. 다른 곳을 보았지만 바람처럼 드디어 황궁을 벗어나 우리 둘만 남았네요. 나와 당신, 당신과 나만 남았습니다. 진실과 거짓, 오해와 질투, 불안한 황유다툼과 숱한 죽음은 잊고 마음껏 당신만을 사랑할 수 있는 오직 우리의 시간입니다.
사람. 부인은 왜 이리 아이가 빨리 태어난 거야? 그래도 따님은 건강하십니다. 어쩜 이리 예쁘신지. 이 아이는 죽어서 태어난 거다. 알지? 어서 유모에게 데려가. 입단속 잘해야 한다. 아이는 걱정 마. 얼마나 예쁘고 건강한지 복도 많은 애다. 근방에서 가장 실력 좋은 유모가 단번에 구해졌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걱정은 그만하고 네 걱정부터 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야지. 형제에게 아이를 보여주고 싶어?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 이걸 황제 폐하께 전해라. 되도록 빨리 읽으시라고. 예. 잠시만. 내 부인이 황제와 필체가 똑같다니 고리 우습겠어. 호족들에게 쌀을 차등 지급해야 돼. 결국 그들의 목소리를 낮추려면 가진 것이 줄어야 한다. 호족의 재산이란 게 뻔합니다. 토지와 노비요. 배아, 14황제께서 서신을 보내셨습니다. 지지도 않고 보내네. 읽어보지도 않으십니까? 나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하겠지. 읽고 기분 상하고 싶지 않아. 폐하께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사람까지 보내셨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자까지 만날 겨를이 있어 배? 송구합니다.
아직도 안 오셨나요? 벌써 몇 통이나 보냈는데 내가 그렇게 미운가? 사람을 보내주세요. 제 말을 전하면 오실 겁니다. 보냈어. 근데 그래, 내가 깜빡했다. 어서 사람을 보낼게. 우리 나가자. 기분이 좋아야 몸도 나아지지. 내가 송악에서 가장 유명한 가악단을 불렀어. 보란 꽃도 가져다 놨는데 보고 싶지 않아? 보란이요? 응. 특별히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 가장 잘하는 걸로 부탁해. 폐하의 총애를 받는 궁녀가 이 노래 한 곡으로 폐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소문이 난 곡입니다. 폐하? 듣고 싶습니다. 그분은 안 오십니다. 수야, 다음 생에서도 나 기억할 거지? 잊을 겁니다. 다 잊을 거예요. 꿈에서조차 모두를
누가 이렇게까지 날 미워할 리가 없다. 폐하께 계속 서신을 보냈었다 합니다. 못 읽으셨는지요? 인생은 꿈과 같습니다. 옳고 그름, 사랑과 미움도 결국은 세월의 소리 없이 묻히고 흔적 없이 흘러가요. 아직도 내 마음을 다 갖지 못했다 오해하고 원망하나요? 사랑이 아닌 증오를 남겨서 당신을 편히 쉬지 못하게 한 건 아닌가 늘 걱정입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빗속에서 모든 걸 내버리고 내 곁에 섰을 때, 날 위해서 날아오는 화살에 몸을 던졌을 때, 당신을 평생 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사랑하다의 반대는 미워하다가 아니었어요. 버리다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당신은 나를 버렸다고 여길까봐 두렵습니다. 그립고 그립지만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굽이진 울타리 안에서 다시 만나기를, 매일 당신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하지 말고 나와라. 수야, 수야,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수야, 수. 지금까지 뭘 하다 이러십니까? 이제 와서 슬픈 척하지 말라고요. 네가 그렇게 만든 거야. 거봉에 네 이름이 쓰여 있기에 그 안에 수의 서신이 있는 줄 몰랐단 말이다. 그건 둘의 필체가 너무 닮아서. 그래도 수가 죽어가는 것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 집 앞바퀴에 밀정을 심어 감시한 거 다 합니다. 네가 수와 한방을 쓰고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더 이상 해수와 관련된 보고는 받지 않으셨다. 수야, 가져와, 가져와.
절대 안 돼. 내 부인이야. 비켜라. 수는 죽었어도 내 사람이다. 에이 정아, 알잖아. 네가 더 잘할 거다. 수가 누구랑 같이 있고 싶을지. 정말 혜수를 친으로 생각하면 더는 폐하와 다투지 마. 혜수는 평생 우리들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혜수를 더 슬프게 할 거야? 너 설마 바보 같기. 전 혼자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황자님도 계신데 제가 왜 혼자입니까? 전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놔! 나는 황제가 될 뻔한 사람이다. 죽일 거면 차라리 천덕전 앞에서 목을 베! 나보고 알아서 죽으라는 거냐? 왜? 내가 죽나 안 죽나 황제가 확인하고 오라디? 형님께 전해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혜수의 부탁이에요. 걘 오래전에 죽었잖아. 형님께 동생의 편지를 꼭 전해달란 유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끝이 다가온 걸 압니다. 저 이번 기회에 황자님께 가면 안 됩니까? 언제 또 출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전 그저 한 번 품은 마음을 버리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재룡이 후회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진 자기만 아는 거니까요.
왜 날 미워하지 않는 거냐? 왜? 아버지한테 잡힌다. 너 우기 형님의 딸이지? 난 네 숙부야. 13째 숙부. 거짓말. 떠돌이 악군 같은데? 정말인데? 넌 이름이 뭐냐? 이름? 복순이다. 이름이 뭐냐? 정작이? 복순이. 우희야, 이제 그만 숙소로 가야 한다. 그래. 복순이? 내가 그대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내가 그대 곁에 있어서 꿈을 꿉니다. 진묘수지? 이게 어디서 난 거냐? 몰라. 항상 있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만큼은 백지의 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온전히 너의 반려야. 여전히 혼인할 생각은 않고 꽃밤만 헤맨다 들었다. 설렘이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권태롭겠습니까? 태하께서 장관정례를 읽으며 세월을 보내시더니 이제야 칼을 빼드시더구나. 노비들을 안검하고 과거를 치르고 전부 후족들의 세를 꺾기 위함이야. 여전히 황궁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저 지켜보는 거다. 소가 어떤 황제가 되어가는지 궁금해서. 보려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황제를 갖게 된 건 아닐까. 그만큼 포기한 것도 크실 테죠. 요샌 유독 생각나는 얼굴들이 많아. 여전히 혜수가 그리우십니까? 글쎄. 난 늘 마음을 주는데 실수만 거듭했었으니까.
그 이제야 깨달았어. 일인데도 어쩌면 줄을 한 번도 찾아주지 않으십니까? 황구가 싸고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합니다. 폐하께서 꼭 이 아이를 경쟁자처럼 여기시니까요. 이미 경춘원군과 흥화군군 조카들까지 전부 치우셔놓고 그래도 아들만큼은 믿으셔야죠. 이봐요 황후. 난 보이지 않는 가면 뒤에 본심을 감춘 자들을 잘 압니다. 황후도 저 아이도 언젠간 날 칠지 모른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아이만 기억하십니까? 만백성이 평등하다고 떠든 건 해수밖에 없었는데 그 애를 못 잊어서 노비안검 같은 걸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모를 줄 아십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황후가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지. 이제 보니 혜수 그 아이가 왜 떠났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네가 와서 부딪힌 거야. 넌 누구지? 아버지! 폐하를 뵙습니다. 충주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할 네가 황궁엘와? 수의 기일이라서 송구합니다. 제가 잠시 미쳤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네 아이냐? 예. 외가에서 너의 재혼을 청하기에 허락한 기억이 있어. 헌데 아이가 제법 크네. 몇 살이냐? 나란 일 때문에 바쁘실 텐데 제 자식일까진 몰려. 가자. 멈춰. 아이는 놔두고 가라. 절 때려 죽이기 전엔 안 됩니다. 그래? 이 아인 궁에서 살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무섭고 외로워서 그곳에 보내고 싶지 않댔어요.
혜수는 죽을 때까지 그 걱정만 했습니다. 14왕제 왕정, 너의 귀향형을 푼다. 가끔 황궁에 와도 좋아. 그렇게도 떠나고 싶어? 네. 그분 생각이 많이 나서요. 약속이 다르잖아. 자넨 누구의 사람도 아닌 황제의 사람이랬는데. 네. 근데 저의 황제는 한 분뿐이시거든요. 저한테는 형제이고 친구고 군주셨습니다. 해수아 가신 어쩌면 이 세계뿐이 아니셨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생각되는 일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만 잊으십시오. 닿을 수 없는 분을 그리워하면 저처럼 됩니다. 하면 내 사람이라 부를까? 나의 황후는 나뿐이다.
또 이래. 아, 누군데 이래 진짜. 고려는 불교의 영향으로 세안과 목욕, 그리고 목욕 제품과 화장품 발달이 두드러졌던 시대였습니다. 속나라 사신 서붕이 쓴 고려 도경에 고려 사람들은 아침에 1년 가까이 똑같은 꿈을 꾼다니까. 얼굴에 이렇게 긴 흉터가 있는 남자인데 가면으로 이렇게 가리고 옷도 다 옛날 옷 같았어. 네가 죽다 살아나서 그래. 물에 빠져서 정신 잃고 1년이다. 지금 멀쩡하거든요. 근데 왜 그 남자 꿈만 꾸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오늘날의 팩과 같은 교재수가 있었다거나 경남도를 통해 보가리아, 오늘날의 불가리아 장미를 들여와서 화장품을 만들던 흔적도 있는 걸 보면 놀라울 정도죠. 안녕하십니까? 성이 고시세요? 예? 예, 고하진입니다. 현재 고시가 고려시대 해시였다는 거 아세요? 그래요? 아, 마침 저희가 고려시대 화장 문화를 지원 중인데 재밌는 우연이네요. 우연이란 없는 법입니다.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오기 마련이거든요. 예? 여기는 장미 향기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저희 제품에 장미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 세럼에요. 어성초 추출물에 불가리아 로즈 오일을 섞어서 만든 건데요. 불가리아 장미 기름, 그걸 넣은 거냐? 어디 불편하세요? 네? 아닙니다. 이 세럼을 꾸준히 바르시면 피부에 좋아요. 고려시대에도 비비크림 비슷한 게 있었던 거 아세요? 요즘 남성분들도 자주 쓰시는. 이제부터 마음 단단히 먹어. 난 널 절대 놓치지 않는다. 좀 쉬셔야겠습니다. 아, 왜 이러지? 너 안 되겠다. 여긴 걱정 말고 먼저 들어가. 내가 알아서. 아, 죄송합니다. 야, 이
좋은 연희를 형님만 즐기십니까? 내 것이다. 저 아이 내 것이라고 했어. 이제부터 마음 단단히 먹어. 난 널 절대 놓치지 않는다. 네가 내 얼굴에 손을 댄 순간에도 난 널 절대 놓치지 않는다. 피해 군주로 남으시진 않을 겁니다. 제가 도울 거예요. 여덟째 형님이 갔습니다. 이젠 더 만날 사람도 없으니 전 다시 떠납니다. 편안하십시오. 왕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부생. 더덕고, 더덕고, 더덕는 게 인생이라고 말하셨어. 근데 그 말씀은 틀린 것 같다. 너와 내가 이렇게 함께인데 더덕쓸 게 뭐야? 네가 그런 얼굴일 때마다 불안해. 내게서 멀리 떠날 것처럼 느껴져. 뭐가 두려운 거야? 뭘 숨기는 건데? 그저 여기서 매일 사는 게 조마조마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꼭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러워요. 가끔 숨이 막힙니다. 나와 함께 와도 여전히 그래? 우리가 다른 세계, 다른 시간에서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정말 마음껏 사랑만 했을 텐데요. 또 뒤돌아서 울어버리는 내 슬픈 꿈이야. 내가 울 마음껏 그대를 사랑하게 되길 바래. 너와 나의 세계가 같지 않다면 내가 널 찾아가겠어. 나의 수야. 자, 이제 간다. 예. 자.